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겨갖고 동영상 업데이트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여기 집 근처에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인데 거기서 지금 보도블록을 날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는 이제 제 현장이 아니고 같이 하는 그 다른 지게차 사무실 일을 지원을 나온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이제 차량 통제가 완전히 안 돼갖고 이 작업하는 공간에 지금 차들이 들어와 있죠. 들락날락합니다. 조금 위험하죠, 그럴 때는요. 제가 좀 신경을 안 쓰면은 아차하는 사이에 차가 뒤에 와 있게 되거든요.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정말로. 이 도로에서 공사할 때는. 이 차량들이 사정없이 밀고 들어와 버려요. 앞에 작업을 하든 말든 참 위험한 건데, 그게 제가 지게차에서 그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게차는 이제 항상 설명했듯이 너무나 볼 때가 많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후진을 하는 거죠. 그럼 뒤에 이제 차가 왔거나 그러면은 100% 박습니다. 그거는 항상 이 작업하는 근처에는 사람이나 차나 안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사실은요. 여기 지금 한 차선에 라바콘을 세워놨는데, 그 세워놔봤자 여기가 워낙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저거 없을 때도 되게 복잡한데, 저것까지 세워놓고 작업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복잡할까요? 지금 그나마 덜 밀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죠. 여기 퇴근 시간 되면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막히는 게요. 지금 이제 저 밑에서부터 보도블록 깔아놨잖아요. 이제 쓰고 남은 거를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업이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하차해서 처음 배열해 주는 거랑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거싹 걷어 올리는 거. 뒤에 지저분한 거뭐싹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제가요. 은근히 시간 많이 걸리는 일이죠. 이제 요런 거 올라갈 때는 이제 두 발트씩 탁탁 떠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요 차가 많이 안 보이는데 아주 정신없습니다, 사실은요. 막 여기저기서 딱 차들이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갖고선 아주 정신없어요. 일단 요거 놓고 먼저 경계석부터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하차해 놓고 경계석을 들고 저 도로로 나가서 길 건너편을 갖다 놔야 돼요. 요런 게참 위험하고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일이죠. 아주 복잡합니다.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 지게차는 보통 일반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 많아요. 자, 이제 이 쌩쌩 달리는 차 사이를 뚫고 길 건너까지 경계석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들었을 때는 또 빨리 달릴 순 없잖아요. 빨리 달리게 되면은 팔레트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크죠. 살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신호 걸리면 또 신호대기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흘러요. 나중에 이제 계산하고 사인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 그러는데, 요런 거 물건을 들고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빨리 갈 수가 없거든요. 참차 많이 다니네요. 뭐 예전에 다른 어떤 그 많이 달리는 데에 비하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게 이제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다 내려놓고 저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아까 그곳으로 또 가야 됩니다. 아까 하던 일 마저 하러 가야죠. 밑에서부터 걷어 올라오던 일을 다시 또 시작하러 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동영상을 빨리 돌려서 그렇지 꽤먼 거리라고 할수 있죠. 이제 보시면 요 사거리를 기점으로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신상 다 털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 롯데마트가 하나 있고,
아주 살긴 좋은 동네예요. 근데 생각보다 집값이 쌉니다.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좋은 곳인데 왜 집값이 싼지 모르겠어요. 뭐 집값이 싸면 좋긴 하겠죠. 복잡하죠. 여기 지금 이제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복잡한 데 있는 것부터 치워야 되겠죠. 하나라도요. 뭐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지나가는 차 아주 아주 복잡해요. 자, 이제 여기 놓고 또 이제 밑에 가서 싹또 걷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역주행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제가 이제 피해서 나가야 돼요. 라바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분들도 저기에 상가에 볼 일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차가 태워놓을 데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같이 뭐 저분들도 작업해 가면서 뭐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누가 좋다 나쁘다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바콘으로 공사하는 곳을 막아놓긴 했지만 방법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들마저 못 들어가게 할순 없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아까 내려놨던 걸 다시 들고 저 앞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자전거 길이거든요.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4.5톤 제 지게차가 간신히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전진하는 거는 어떻게 그래도 그냥 가면 보고 가면 되는데 후진은 아주 조심해야 되죠. 지금 4배속으로 돌리는데 보통 원속도로 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가고 있어요. 요 조금만 꺾으면은 그 앞바퀴 있는 데가 그 옆에 저 가드레일이나 이런 데다 버리거든요. 또 찌그러지잖아요. 저기는 진짜 좁은데 간신히 지게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좁죠? 4.5톤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1700 정도 나올려면 1800은 안 나올 것 같고 포기요. 아직 딱 맞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계속 다니면은 잘못하면은 경계석에다가 갖고 바퀴가 다 쓸려 버리죠. 이 후진할 때 특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기 아래 가서 갖고 온것 이제 요 안으로 다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후진해야 되는데 차가 지금 막고 있어갖고 자 여기서 아예 돌려버리죠. 또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요리조리 피해서 가는데 아또 이제 여기다 막고 있으면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깝깝합니다. 주행 차선에 차들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아 이제 이분이 차를 빼주시네요 이제. 자, 다시 또 고고. 여기도 또 막혀있고. 저 이제 우리 공사 차량이니까 뭐,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원팔레트씩 두 개씩 더 갖고 원팔레트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저 오른쪽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 하나가 있네요. 저것도 아마도 꺼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도블록 작업은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또 앞으로 이동시켜주고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뭐 한두 개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요. 자, 이제 이거 안으로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역시 후진을 할 때는 신경 바짝 써서 후진을 하죠. 뭐 굴삭기에 작업차에 지나가는 차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동영상으로는 그게 또 표현이 다안 되네요. 왜냐면은 이 사방을 다 비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 또 오늘 위에 유치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영어 유치원인데 거기 또 이제 아이들을 태울 시간이 됐나 봐요. 거기 또 유치원 차들도 와서 대기하고 있고 유치원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영어 교육 학원이에요. 보건물에 이제 제 친구가 하는 코인 노래 연습장도 있습니다.
자, 집 앞에서 일하는 거니까 좀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지게차가 좀더 잘해야 된다는 건뭐 별거 없죠? 사고 안 나고 무사히 끝나는 거 그거죠 뭐.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 안 끼치도록 작업하면서도 잘 보고 작업해야 돼요. 먼저 보내야 될 차가 어떤 건지, 잠깐 기다려야 될 차가 어떤 건지. 이것도 빠릿빠릿해야지 신호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가 하나 서 있죠? 아, 저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오토바이 빼줄 때까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오토바이라서 뭐 전화번호도 없고, 마냥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매다기는 째깍째깍 올라가는데 지금 저기 소장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죠. 전화가 없으니까요. 저 배달 오토바이가 저기 되나가고 지금 참. 하긴 뭐 저분도 어디 다른데 대놓을 데가 없어요. 이제 오토바이 빠지고 또 이제 지게차로 또 보도블록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별의별 변수가 다 생기죠. 지금 후진해야 되는데 또못 가고 있고, 신호도 같이 받아줘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자, 또 다시 역주행입니다. 다행히 차가 없네요, 지금은. 이제 요거 블랙과 화이트 남은 걸또 갖고 올라가면은 일단은 거의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블랙 앤 화이트를 한 번에 갖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 거리 다닐 때는 그냥 두 팔레트씩 무조건 떠갖고 다녀야 돼요. 한 팔레트씩 하면은 언제 갈지 몰라요. 아, 여기 또차한 대가 막고 있네요. 이건 뭐참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또 지게차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는 저야 괜찮지만 이제 그 소장님이 답답하죠. 갑자기 와서 또 정차했다고 하고, 이 차는 계속 제 앞에 막고 있고.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 잃지 말고 작업을 잘해야 되겠죠? 여기 또 굴삭기도 오고. 또 굴삭기가 또 빠져주면은 제가 또 올라가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요, 이런 데서는요. 작업하다 보면은. 자, 이제 마지막 거 가지러 내려갑니다. 마지막 그한 파레트는 그 자전거 도로에 있어요. 그 저기 있죠, 왼쪽이요. 여기서 돌려서 저걸 갖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드레일인데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찌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잘 빠져나오고 잘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평상시 때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곳으로 지게차가 못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자전거 길로는. 근데 또 들어가지고 있네요. 다음에 이제 이런 곳에서 또 작업할 때는 이제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쯤엔 여기가 다 작업이 끝나 있겠네요. 제가 오늘 여기 가보진 않았는데, 보도블록 가시는 분들은 엄청 빨라요. 그 인력으로 다 하는데 진짜 금방금방 깔아나가죠. 오늘도 이렇게 해갖고선 무사히 작업 마치고, 또 이제 작업 확인서에 사인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